Oh, yes. 느껴. 가만히 느껴. 그냥 본능을 보여줘. 자, 여러분들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일단은 머리가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머리 말릴 때 진짜 게을받아요, 진짜로. 굉장히 짧습니다. 어, 쉐. 그리고 옆에는 지금 파마가 잘렸어요. 컬이 지금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건데 요거까지는 괜찮아. 반곱슬 느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에가 컬이 좀 있기 때문에 파마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 내가 볼 땐 예뻐서.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에게 이 앞머리를 고쳐주고 그리고 이 옆에랑 뒤에가 하얗게 떴기 때문에 둥근대 보이잖아요. 요걸 둥근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늘의 우리 일입니다. 좋아요. 라인부터 정리할게요. 이젠 예뻐지는 라인선. 좋아요. 오. 오. 솔직히 마가더선 이거 그냥 이게 밀고 싶거든. 에헤이. 아까 너무 나한테 깝쳐가지고. 에헤이. 내가 그래도 비용할 때는 그래도 그쵸. 프로페셔널 하니까 그쵸. 장난은 치진 않습니다. 그쵸 그쵸. 저 들어본 적 있어 연하님. 뭔데요? 별지. 농담, 농담인 거 아시죠, 연하님? 물리 이렇게 나방 물 머리를 다 묻나요, 이거? 아, 예. 예. 원래 이렇게 맑고 나요, 이거? 당연하죠. 예. 그래. 아니, 예. 아니, 아니, 이게 안 털려가지고. 아, 털려서. 예, 털려서. 예를 들면 강화할 때 빗강선 사진 틀어놓고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아, 연세가 좀... 아, 예, 예. 여기 세치 같은 거 많잖아요. 예. 다 커버돼요, 심지어. 오, 좋다. 오! 오, 신기하다! 이 정도까지는 안 쓸까매져요. 그래도 안 한 거랑 한 거랑 비교했을 때 한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천연 염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오. 나 그러면은 예. 갔다 오면 한 30분 흘러 있을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분 뒤에 예. 저기서 셀프로 20분 뒤에 혼자서 머리를 헹궈서 아니, 여기 앉아 있으면 돼. 아니 옆에만 이렇게 해요? 아니 저기 이렇게 해놓고 혼자서 아 예. 그럼 수건이랑 수건 거의 다 있어요. 아 이, 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폴 아닌 폴? 우와! 엄청 칠하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할 거라서. 네. 앞머리 살리기 대작전. 이 소극장 앞머리를 살릴 수 있나요, 선생님? 자, 자, 이제. 네, 지금이 진짜 중요해요. 예. 와, 머리는 예쁜데 얼굴은 따로 노는 것 같네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얼굴이 아래에 있고 머리가 위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신 거냐면은 얼굴은 작은데 머리통이 위로 자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볼륨대를 예. 낮춰주면은 이게 이렇게 압축되어 보여. 그럼 얼굴이 되게 작아 보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안 돼. 이건 남자분들 보면 좋아.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앞으로 톡 튀어나와서 입체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요거를 교정해 줄 거예요. 요런 분들이 받으면 되게 좋은 시술이에요. 오호. 자,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오른쪽이 좀 더 많이 휘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좀 더 붙여서 오 가만히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진짜 응용 고급 기술입니다. 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막 방송 공개 되나요? 이거 머리를 교정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대부분 다 받아요. 이거를 받아야 머리 감고 나왔을 때 그 머리 그대로 유지되거든. 그래서 이거 한번 받으면은 예. 못 태어나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앞에 한번 쭉 숙여보세요. 자, 원래는 가마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여기 모량과 여기 모량이 달라서 나는 머리를 고르게 분포하고 싶은데 그 분포가 안 돼서 근데 요거를 교정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인공 가마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5대5로 떨어질 수 있게. 요거를 뿔에 닿지 않도록 살짝만 터치해서 숨만 죽을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마에 가까워질수록 힘이 세지기 때문에 여기선 이제 약을 좀 많이 발라서 풀어줘요. 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일단 가마를 바꿀 수 있는 조정을 했고요. 숙여보세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머리가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머리가 어느 쪽으로 흔들려도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오. 풀이 많으면은 얼굴이 네. 붕떠 보이고 통통해 보이면서 샤프한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질감을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떨어뜨려 주지만 너무 또 길자로 떨어뜨리게 되면 안 이쁠 수가 있어요. 요. 그래서 적당하게 풀을 남겨주면서 앞쪽에 있는 앞머리는 꼬이지 않도록 그쵸. 핀셋으로 잡아주기.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앞머리가 일단 길어져요. 얼굴이 개 같은데 머리로 커버 찼다는 소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라니 선생님. 신세계를 선물하겠어. 뭐임 저거? 당신에게 신세계를 선물하겠어. 뭐지?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적셔줄게요. 오. 오. 뭐야 야하게 생 느껴. 가만히 느껴 그냥. 본능을 보여줘. 오 예스. 어 뭐야 이거 개운하죠? 예. 자 이제 위에 있는 머리 자르고 끝낼 거예요. 무려 이 머리가 남궁님 머리입니다. 오. 자 왁스 반 에센스 반. 오 엄청 많이 발라야 되는구나. 아 전체적으로 할 거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 다 쓸 거 아니에요. 반만 쓸 거예요. 반만. 네. 앞쪽으로 발라주세요. 요렇게 바르면 머리가 지저분해져요. 근데 손으로 요렇게 앞으로 비비면은 질감이 잡혀가지고 살짝만 해도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집어서 질감. 스프레이 살짝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튼 오늘 이렇게 토벤머리에서 스트라이커 머리로 스트라이커 아니야 남궁민이야! 아니 남궁민 하지마!